이 바람에 흔들흔들, 바람에 흔들거리고,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꽃말이 불안초조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꽃은 그건 남아메리카 아니 한 중앙아메리카 정도 될까요? 열대 아메리카 지역에서 온 건데 그쪽 아메리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 사람들과 우리가 그 보는 어떤 그 시각을 좀 봐요.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나비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저는 풍접초라고 하는데, 풍접초가 바람 풍자에 나비 접자죠.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비라는 뜻으로 풍접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나비꽃이라고 해도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꽃잎을 먼저 보죠. 꽃잎. 그래서 나비 같다라는 어떤 시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풍접초, 나비꽃. 근데 이제 그쪽 그 아메리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 수술 가운데 있는 이게 암술이죠. 이게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암술이고, 이 가에 있는 거, 이걸 수술이라고 그래요. 이 꽃술을 먼저 보기 때문에 이게 거미 다리 같다 해서 스파이더 플라워, 즉 거미꽃이다라고 하네요. 스파이더 플라워. 근데 원래 이제 학명은 클리오미, CLEOME, 클리오미라고 해요. 이꽃 모양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꽃 하나를 이렇게 들춰보면 꽃잎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꽃잎이. 이걸 꽃잎이라고 하는데 꽃잎이 네 개가 있고, 요요요요, 요 밑에 이렇게 손톱하고 지금 닿는데 이 꽃받침 조각이라고 해요. 이 꽃받침 조각도 네 개인데 특징이 있죠. 꽃을 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 뒤로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꽃받침 조각이 뒤로 이렇게 확 뒤집어져 있어요. 일반 꽃받침 어떻게 해요? 꽃잎을 받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받치기보다는 뒤로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꽃잎도 이렇게 얼핏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이것도 뭐좀 피치명이기도 하죠. 근데 잎을 봐요. 잎 꽃에 가까워지면 잎이 이렇게 꽃에 가까워지면 잎이 작은데 꽃에서 멀어지는 거. 여러 개 잎이 잎자루 하나에 잎이 여러 개 달린 것을 겹잎이라고 해요. 근데 마치 손가락처럼 생겼다 해서 손바닥형이라고 그래요. 손바닥형 겹잎이라고 해요. 네. 자, 지금까지 풍접초, 영어로는 spider flower, 즉 거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spider flower. 이 거미꽃이라고 그러고, 원래 학명은 클리오미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풍접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풍접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풍접초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